야, BTS 뮤직비디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 그러니까 제임스 코든 쇼의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엄청난 되게 웅장한 궁전 같은 배경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야, 블랙스완이 다르게 느껴지네. 확실히 BTS 미디어가 좀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YouTube?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칠린이에요. 제가 커뮤니티란에 공지를 항상 앞으로 제가 만들 리액션 비디오의 리스트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가끔 제가 한 뮤직비디오가 올라올 경우에 그 뮤직비디오에 대한 리액션 비디오부터 먼저 찍겠다고. 한 뮤직비디오 올라왔죠? BTS의 블랙스완 오피셜 뮤비가 올라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뉴스가 올라왔죠? 빌보드 앨범 차트 1위에 당당하게 올라간 BTS가 되겠습니다.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BTS에게 경의를 표함과 동시에, 사실 저는 블랙스완 리액션 비디오를 찍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찍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바로 제임스 콜든 쇼에 출연해서 라이브를 보고 느꼈습니다. 음악이 별로여서가 아니라, 음악은 좋은데 저희 채널에서 리액션을 할 스타일과 맞나. 왜냐하면 안무를 보고 좀 제가 약간 그런 바이브들을 느꼈나봐요. 얼마 전에 Map of the Soul 7이 이제 출시가 되고, 제가 방탄소년단의 앨범을 한번 쭉 들어보다가 블랙스완을 제가 이어폰을 꽂고 제대로 들어보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걸 느꼈어요. 방탄소년단은 힙합의 베이스로, 이제 힙합 음악을 베이스로 하는 그룹인 거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힙합인데 그 약간의 팝적과 대중성의 약간의 그 간극을 이렇게 조금 과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고, 팝적인 바이브 50과 힙합의 바이브 50을 이어폰으로 들으니까 명확하게 지키고 있는, 50-50를 지키고 있는 곡이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과거의 곡들 중에,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사랑받은 히트곡들 중에 뭐 불타오르네 같은 곡들도 생각이 나지만, 아마 블랙스완만큼 힙합의 어떤 그 약간 멋을 지키면서 팝적인 느낌을 이렇게 딱 맞춰가는 곡은 제가 BTS 음악 중에는 블랙스완이 처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BTS의 수록곡들은 제외입니다. BTS의 수록곡들 중에는 진짜 힙합 곡들이 있는데, 인기를 얻는 곡들 중에서는 그래도 힙합의 비중이, 블랙스완이 그래도 대표곡들 중에서는 좀 비중이 많이 높아지지 않나. 그래서 팝 50, 힙합 50에서 50-50를 맞추는, 그 간극을 맞추는 그런 곡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이어폰을 듣고 나서 놀랐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 올라온 지 뭐 5분도 안 된 것 같은데 BTS의 블랙스완 리액션 비디오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목소리) 약간 이 안무들이, 그러니까 좀 우아한 느낌이 많이 있어서, 뭐 이름도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약간 무용의 느낌이 나는? 그래서 좀 제가 처음에 제임스 콜든 쇼 라이브를 보고, 아, 이건 내가 리액션이나 리뷰를 할 그게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는 BTS 뮤직비디오 보고 놀란다니까. 이게 슬슬 한국 K-POP 그룹의 뮤직비디오 퀄리티가 맞는지 좀 의심스러워요. 진짜 아메리칸 팝 뮤직비디오 보는 느낌이 있습니다. 아, 좋아. 제가 이전에 K-POP 아이돌 그룹 중에 아무래도 그런 힙합과 팝의 그 간극을 잘 맞췄던 곡을 생각을 해보면 빅뱅의 Bad Boy였거든요. Bad Boy였는데, Bad Boy 이후로
진짜 그 힙합과 팝의 그 간격을 굉장히 잘 맞춘 음악이 이제 블랙스완이 될 것 같아요. 이 곡은 힙합을 좀 깊게 듣는 저 같은 힙합 정키들도 굉장히 좋아할 소지가 많을 것 같아. 와, 뮤직비디오 배경이 미쳤는데? 무슨 궁전 같은 곳에서 찍었어. 이야, 제가 제임스 콜든 비디오에서 봤던 거는 그냥 단지 빙산의 일각이었나 봐요. 임팩트가 대단한데? 야, BTS 뮤직비디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멋있습니다. 제일 멋있어요. 제일 멋있어. 그 BTS를 둘러싸고 있는 되게 그 거대한 궁전 같은 막 배경과 그 건축 양식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지 음악 자체도 굉장히 좀 웅장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야, 이 부분 안무 되게 멋있다. 잠깐 돌려볼까요? 어, 지금 되게 멋있는데? 야, 아, 이러니까 아메리칸 팝 가수들도 BTS를 좋아할 수밖에 없지. 아, 멋있네요. 진짜. 어, 이거 백그라운드로 나오는 기타 룹이 되게 좋다. 이야, 진짜 좋은데? 블랙스완 대단한 곡이었네요. 그러니까 제임스 콜든 쇼의 그 퍼포먼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있었던 거야. 이렇게 엄청난 되게 웅장한 궁전 같은 배경을 하고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야, 블랙스완이 다르게 느껴지네. 저는 이런 공간이나 소리에 되게 민감해서 별로였던 곡도 뭔가 이런 효과들이 들어가면 굉장히 곡이 다르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름이 블랙스완이라서 좀 우아한 동작들을 많이 보여서 그렇지, 사실은 제목이 다른 이름이었고 곡은 이런 바이브를 했었다면 힙합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줬어도 아마 더 좋았을 것 같아. 물론 이 버전도 굉장히 좋은데 음악 자체가 이 힙합의 어떤 뼈대를 갖고 있는 곡이라서 아마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마지막에 그 제가 아까 킬링 포인트로 봤었던 그 안무 장면은 진짜 압권이었어. 와, 이럴 수가. 대단합니다. 대단해. 진짜 대단해. 어찌됐든 이제 앨범 차트 1위를 또 달성을 했으니까 또 1위를 얼마 동안 유지하냐가 제일 중요할 거예요. 앨범 판매량이 지금 뭐 엄청난 상황이어가지고 그 다음 주 1위도 큰 뭐 대작 타이틀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마 될 것 같긴 한데, BTS 램라인 멤버들의 그 노래하듯이 뱉는 그 랩싱 같은 스타일들이 이 분위기에서는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아, 방탄소년단 진짜 어나더 레벨이다. 어나더 레벨. 아, 뮤직비디오도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K-POP 뮤직비디오에서 예전에 보여줬었던 어떤 한계 같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넘어선 것 같아요. 그냥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뮤직비디오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보는 거에 그런 느낌점을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BTS 비디오가 좀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음악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기도 했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